네, 가장 조그맣고 가장 비싼 기타입니다. 예. 통기타 무거운 무게랑 비슷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몇 킬로 2점... 지금 오늘 저희가 재놓은 건 2.39.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 중에 일반적인 기타들은 한 2킬로 전후가 나가고요. 약간 슈퍼 전보라서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뭐 트랜스 어쿠스틱처럼 뭐 기계 장치가 뭐 조금 복잡하게 달렸거나 이런 게 2.4에서 2.5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무게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무거운 어쿠스틱 기타.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스트랜드버그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브랜드 설명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둘 다 머리가 없는데 하필이면 둘 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스타인버거랑 스트랜드버그랑 완전 다른 브랜드입니다. 네. 하나는 스웨덴 거고 하나는 미국이고 둘 다 국적도 다르고. 네. 근데 하필이면 둘 다 어떻게 그 이름이 미묘하게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머리 없는 컨셉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헷갈려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를 귀찮아하나 봐요. 아 머리를.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어떻게 둘 다 그렇게. 됐을까요? 네, 스트랜드버그 저희가 최근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만 벌써 한 6대를 했네요. 2020년에 했던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날 저희가 4대를 했었는데 그때 보우덴 클래식 6를 했었어요. 이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인데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늘 그런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약간 피드백이 있긴 있는데 뭐 사실 잘 만들면은 뭐 원산지가 중요하겠냐마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그런 마지노선을 그렇죠. 좀 넘어가는 가격이긴 하죠. 감정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도네시아라고 했을 땐 어쨌든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좀 저렴하게 나오는 모델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이바네즈도 보면은 아이바네즈 제일 비싼 인도네시아 라인들이 한 200 정도 해요. 예. 근데 200이 넘어가면 아니 이 돈이면은 USA나 막 이렇게 재팬이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 스트랜드버거 같은 경우는 200 넘어가는 기타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리고 다 이번에 저기 다 인도네시아예요. 그냥. 클래식 6 트레몰로가 198만 7천 원. 이것도 인도네시아였고요. 선생님 차가운 도시의 기타 은총 씨는 차가운 도시 아이언맨. 저는 한없이 투명한 기타 한투기. 네. 기억나시죠? 네, 한투기. 그다음에 그 뭐,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킬트 플레임 요거는 217만 원이었고요. 선생님 자동 주행 기타 은총 씨는 역시 나무는 베이스우드. 저는 땅땅하고 투명한 기타 땅투기에서 99.59 나왔고요. 뇌를 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기타가? 그 다음에 스탠다드 6 트레몰로 메이플 플레임 아 선생님은 볼드 보덴블룸 비비비 은총 씨는 포도잼 저는 후끈하고 반투명한 기타 후반기 에서 네, 99.59 한투기 땅투기 후반기 뭐 이렇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살렌 클래식 있잖아요. 세일런. 네. 이게 236만 원이었는데 그렇지,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죠. 네, 텔레는 텔레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거 약간 텔레같이 생겼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은총 씨는 모던 텔레, 저는 괜찮은 밸런스의 스트렐레 해서 요거는 약간 점수가 좀 애매하게 나왔네요. 네. 8.5, 9,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6 메이플 플레임 요게 선생님은 스웨덴산 고추냉이, 은총 씨는 따시다 맛동산.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네. 톤이 좀 후끈하다. 네. 맛동산처럼 뭐, 바삭바삭하다. 뭐 그런 느낌.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네. 저는 샹창보단 음험. 이게 뭐냐면은 샹창 이런 소리 말고 음험 약간 이런 소리 맞아 샹샹샹 샹샹샹 같은 소리 아니고 이거 음험 이런 소리다. 이상한 소리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퓨전 6 넥스루. 이게 넥스루가 비싸요. 넥스루는 359만 원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지금 스탠다드 6는 199만 8천 원. 근데 온도 차이가 확 나! 359만원 이 퓨전 6 넥스루가 선생님은 존서 플러스 믹스 플러스 마스터 존스에다 믹스 마스터를 했다. 네. 은총씨는 비싼 이유가 있다. 저는 살균 기타 해서 8.5 8.5 8.5 나왔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오늘도 또 그 가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보우덴의 프로고 6 넥스루를 할 거고요. 프로고 6는 저희가 예전에 넥스루가 아닌 모델을 했었어요. 넥스루가 아닌 건 200만원대 중반입니다. 근데 넥스루만으로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거 저는 예전에 저희가 최근에 썼던 게 2017년 10월에 보우덴 프로고 6 기본 모델을 했었는데 교영씨는 고민하지마 저는 무드차일드 머리가 없다고 머리가 없는 동심이 느껴진다고 무드차일드 선생님은 스웨덴의 자랑 노벨상 볼보 라스울리 아바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점수가 9, 9.5, 9.0으로 네, 이때는 왜냐하면 어쨌든 가격이 이렇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살벌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역시 또 359만원의 살벌한 가격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넥스루가 비싸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81cm, 무게는 2.39kg, 두께는 41mm, 12프렛 데드레는 74mm, 탑은 4A 그레이드 솔리드 플리메이플 탑이고요. 체인버드 스웜프 애쉬바디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넥스루고요.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듀어넥, 요거 가장 특징적인 뭐 스트랜드복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팔각 형태로 네. 잘라져 있는. 이게 뭐가 똑바른 게 없어요. 그냥. 네, 뭔가 다 이렇게 삐뚤어져 네. 있고. 근데 그런 데서는 어떤 인체공학적인 그 설계? 느낌이 뭐 있죠. 게. 인체공학? 인체공학, 네. 네. 뭔가 딱 잡았을 때 그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 듯 엄청 편한 느낌이 예, 있어요 얘가. 네, 스트링 락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 그라파이트. 재질. 네, 너트 너비는 42mm 정도가 네. 나옵니다. 에보니 지판의 지판 공용 반지는 508mm. 스케일 길이는 25에서 25.5, 635에서 648로 가는 멀티 스케일이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부채처럼 예. 이런 식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7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부터 누워서 시작해서 누워서 건다고요? 예. 이 6형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시작해서 눕게 되는. 눕게 되는. 네, 그리고 픽업은 스트랜드버그의 MF 픽업 두 개. 예전에 보우덴6는 서 픽업이었고요. 7형은 PC맨 픽업이었는데 예. 요게 MF 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 스트랜드버그 EGS 프로 트레몰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입니다. 나 무슨 저기 그거 하는 거 같아. 가상악기 치는 거 같아. 네, 이건 뭐 미디 기타로 유명하죠. 그렇죠. 옛날 생각 갑자기 다시 나죠. 이거를 12프렛 넘는 데서 하이코드 딱 잡아보면은 진짜 신기하죠. 이거 뭐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냐고. 이거 뭐 찍은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안 나죠. 네, 이런 12프레스 잡았을 때 12프레스 하이코드를 치지도 않거니와 친다고 그렇습니다. 저런 사운드가 나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랜드버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타 연주에서 그 피치 나가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피치에 좀 민감하셔서 나중에 막 기타 받은 다음에도 막 튠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스트랜드버그를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이로운 네, 그런 선택이 될 거예요.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텔레캐스터는 줄이 하나도 안 맞는 거고 단 한 음도 안 맞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그래서 인간적인 배음이 들려서 뭔가 풍성하게 된다면 얘는 어쩌면 너무 이게 이제 인튠의 느낌이고 예. 선생님은 튜닝 튠 되는 중 아직 예, 튠이 된 게 아니라 네. 튜닝 네. 건반으로 기타 소스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이런 코드를 치고 있는데도 신기합니다. 네, 표정도 이렇게 되네요. 네,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되네. 잠깐 칠 때마다 이렇게 되네. 아 이거 잡아. 진짜 깨끗하다. 여섯 줄 소리가 안 나고 두 줄 소리밖에 안 나. 미디 기타 진짜. 신기해요. 미디처럼 치게 되네. 옛날 그 폴더폰 벨 소리 같아. 16비트 막. 네.
전화 오나요? 네. 네, 다 들어봤습니다. 네. 톤 메이킹 해볼게요. 네. 팬더고요. 네. 아닌데 깔끔하게 네. 정리정돈 잘된 네, 그런 사운드를 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건 또 먹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넥스로에서 오는 어떤 그 고급스러운 그런 사운드 성향이 분명히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확실히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좋은데 그게 과연 진짜로 좋기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는 영역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피치가 맞으면 맞을수록 당연히 좋은 악기인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맞아버리니까 왜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이 너무 현실 같을 때 느끼는 그 위화감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기타예요. 심지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Q잉 잘 돼 있는데 EQ잉 잘 돼 있는데 참패스요. 잘 돼 있는데 재밌네요. 맞아요. 하여튼. 너무 현실 같은 가상현실 네, 그런 기타. 이게 이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장점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네. 장점밖에 없어요, 사실. 예, 장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어떻게 때 받아들이느냐. 분명히 머리로는 장점인데 이게 진짜로 장점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뭐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팬더는요 특히 뭐 커스텀샵 빈티지 지향의 모델들은 단점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멋있죠, 뭐 소리 뭐. 그게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멋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스트랜드버그를 선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딱 기로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쪽에서 늘 스트랜드버그의 편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 매력에 좀 뭐랄까 힘을 좀 주는 그런 네, 편이고 뭐 선생님은 네, 이 기타 아, 멋도 있어요. 네, 네, 좀. 이 기타는 조금 뭔가 성향이 좀 안 맞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요. 예. 본인이 칠 일은 없으시겠죠. 예,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살면서 이 기타를 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고 아, 선생님은 아마도 열린 쪽으로 생각하시고 선생님 아마 뭐 본인이 칠 일은 없겠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뿅.
정. 네. 그럼 네. 김밥 어디서 파는냐니까. 김밥 천국입니다. 김밥 천국. 김밥 천국에서 피망 김밥을 시켜서 드시면 아, 여러분 네. 속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울림 소극장 옆에 있는 김밥 천국에서 피망 기타. 어, 피망 기타. 피망 김밥을 사 드시면. 김밥을 사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를 가장한 의료기계 이렇게. 구주파 치료기 같은 거 아니야? 저는 가상현실 세계에 있는 투명한 기타에서 가투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투기! 가투기 나왔습니다. 이거 뭐 점점점 이렇게 되네. 가상현실에 있는 투명한 기타 가투기. 알겠습니다. 가성비는 다소 떨어지지만 좋은 기타 가족기. 약간 이상한데? 줄이긴 좀 그래요. 네, 아니 은총 씨가 줄이니까 저도 급하게 네, 줄여봤는데. 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 가족키죠. 가족키. 그 키. 네. 네. 그렇게까지. 키우 씨 넘어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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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키. 자 몇 대? 몇 대? 몇? 8.5, 8.5, 8. 네. 역시 이게 저번은 비슷하죠. 네. 좋긴 좋은데 스트랜드버그가 200 전후에 있을 때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 초반에 있을 때는 가성비 점수까지 받아가면서 점수가 거의 9.5 근처까지 올라가요. 근데 300이 넘어가는 순간 심지어 이건 300도 아니고 360이잖아요 60.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성비 점수가 많이 까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8.5 넘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넥스로 인도네시아 359만원짜리 기타는 9점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네. 네, 가성비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역시 스탠드버그 특유의 그 장점을 잘 갖고 있는 기타였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기타 쭉쭉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큐타임스.